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숨겨진 영혼 시리즈 두 번째로 오바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아만의 여종 그런 제목으로 숨겨진 영웅이다. 왜 그럽니까? 그는 자기의 가족과 또 나라를 잃은 그 슬픔 그 슬픔을 가져다 준 그 대상자였던 나아만에게 자기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그에게 살아날 수 있는 그 나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엘리사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나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돌아가서 아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촉발점이 된 촉매제가 되었던 이 나아만의 여종을 우리가 영웅의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온전한 영웅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어느 부분은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 한마디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받으면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숨겨진 영웅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바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때 사람입니다.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왕은 아합이고 이세벨이 그의 아내로서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북왕국에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정말 바알과 아세라 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없애지는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없애가는데 그 모습을 오바댜가 이제 왕의 측근이다 보니까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드러내놓고 뭔가를 한다면 난 당장 모가지가 잘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이미 여로보암 이후에 지금 7대가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많이 더러워졌어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탁월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 중심에 성전과 왕궁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에 바로 옆에 성전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과 성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이게 이렇게 하는 신앙 공동체였다면 북이스라엘은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각계전투 흩어진 교회 공동체 요즘으로 치자면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 만든 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은 성소가 아니다. 이미 그들은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분단이 되어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는 없지만 북쪽에도 지금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인정한 그렇죠. 정부에서 인정한 종교가 아닌 개개인별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리더들이 적재적소에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아하니 큰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또 오바댜 입장에서는 먼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그 먼저 정보를 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흩어져 있던 선지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여기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당신들이 살아있어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서 그가 따라와서 굴에다가 숨겨놓고 거기서 먹을 것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 이게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들을 숨겨줬어? 이렇게 되면 그들을 지금 다 적발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없애려고 처단하려고 하는 이런 판국에 이세벨이 두렵기도 하고 이세벨의 종이나 다름없는 아합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맡은 일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공무원이거든요. 고위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공무원의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월급 가지고 부족하니까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다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엘리사 시대로 가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그 기름병을 니네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름병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가 바로 오바댜의 아내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이 여자가 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 우리 남편이 선지학교에 들어와서 선지자가 되겠다고,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회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 식구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면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가 우리 남편이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가고 우리 애들이 지금 노예로 종으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잠고 거기다 붓기 시작해라. 그 기름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보통은 끝났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름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름을 팔아라. 장사를 해서 네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라. 그렇게 코칭을 해줘요. 자, 그 이 여자의 마음이 왠지 느껴지잖아요. 자기 남편이 한 게 어딘데, 자기 남편이 얼마나 수고하고 정말 생명을 건지고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생명을 건지는 일에 올인했었는데 그냥 훌러덩 데리고 갑니까? 제가 볼 때는 훌러덩 데리고 가는 게 복이에요. 왜? 그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하나도 없었으니 다 어디에 쌓여 있겠어요? 주님의 나라에 다 쌓여 있지 않겠어요? 그게 복인 거죠. 그로서는 히스기야와 같은 거예요. 가장 클라이막스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데려가려다 그랬더니 못 가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집에 유언하고 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뭐를 덕을 보겠다고. 그런데 네. 이 오바댜는 그 아주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바댜는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으로 세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일 겁니다. 당신 여기 있다고 내가 가갖고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숨겨졌지 그러고서 아마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마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면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도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지금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오늘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내가 직접 가서 아합을 만나마. 그리고서 아합을 만나러 가는 장면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당신을 안 찾은 곳이 없습니다. 주변 국가까지 다 찾아가지고 여기 아합 있냐 없냐 물어봐서 없다 그러면 맹세까지 시키고 나중에 책임져라 너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었는가? 아니면 찾아내려고 했었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없어졌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한 것이죠. 그 저주를 한 사람이 그 저주를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그 저주한 사람을 죽여야 그 저주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내뱉었더니 정말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놈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세벨의 꼬임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만난 게 아니라 아합 왕을 만납니다. 아합 왕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죠? 아합 왕이 그러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힌 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아합 왕의 성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18장 5절인데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뭐와 뭐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제일 걱정해야 될 건 누구겠어요? 백성들 아닙니까?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죄가 없습니까? 죄 없는 백성들만 고통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기본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졌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졌어요.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그 죄를 벗어나냐 말이에요.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고통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와 북한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수십 년째 풍년이에요. 수십 년째 풍년이에요. 수십 년째. 제가 기억할 때 예전에 딱 한 번 흉년이 엄청난 흉년이 든 때가 있어요. 그때 북쪽에서 자기들이 쌀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쌀을 우리나라에 보내줘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번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흉년이 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38선만 넘어가면 계속 흉년이죠? 왜 비가 여기는 이렇게 오는데 저 북쪽은 비가 안 오든지 오면 막 왕창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만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라 민족적으로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묶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묶여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내가 묶여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면 내가 묶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안에 묶인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물고가 트여야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막혀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십시오. 어떤 집안은 집안이 묶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상 숭배를 오래 한 집안들, 어? 귀신 숨기고 제사 지내고 우상 뭐 맨날 굿하고 이랬던 집들은 그 집안이 묶여 있어요. 사단이 아주 꼼짝 못하게 그 집안을 묶고 있습니다. 이거 풀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그 가정에 쏟아지면 보혈이 닿으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닿은 자마다 다 일어났고 고침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그곳에 묻혀질 때 묶인 것들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수가 터지면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나 때문이 아니라 아왕 당신 때문에 여기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왜 그러면 당신이 버벅대고 있느냐? 이세벨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이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당신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도 함께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 저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모아라. 거기서 대결을 하자. 당신들 400명, 450명, 850명 모아라. 나는 나 혼자 하겠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불이 내린 신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해라. 그리고 백성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들었습니다.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또 얼마나 지금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겠습니까? 850대 1이야. 이게 상대가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근데 갈멜산에서 결판이 벌어지죠. 결판이 벌어져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고 단 한 명 남은 누구? 엘리야. 근데 엘리야도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다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도망치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왜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죠?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용사가 있다. 너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가 보호하고 있는 100명, 그 100명 외에 그 100명이 길렀든지 아니면 가르쳤든지 간에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7천명의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수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이들은 지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지금 최고 권력자가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섰기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오바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인 거예요. 폭군 아닙니까? 폭군? 폭군의 그 폭군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라고 자리 깔아주는 직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다 폭군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으로 끌어내리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그게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바댜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오바댜는 지금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거니와 또 올곧게 세울 사람들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아, 저는 누구 때문에 못해요? 직장 때문에 못해요?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그러면 오바댜보다 더 심한 환경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목숨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내 저 사람한테 밉보이지 않을까? 학교에서 또 내가 공부에 밀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외압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환경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없어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거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웅은 어떻게 영웅이 되느냐? 두렵지만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공포스럽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영웅인 거예요. 우리가 시온회를 알고 있지요. 우리 시온회 그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 전하신 전사님이 시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온회라고 하는 게 그냥 평신도 무리들이에요. 평신도 무리들인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는 있는 교회들을 충성을 하면서 자기가 또 한쪽에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아껴서 그것을 시온회에다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약한 미자립 교회들을 돕습니다. 그냥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시온의 멤버들만 알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냥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돌아서 합니까? 오바디아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무슨 100명을 어떻게 다 케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자기 집에서 끌어올 수 있는 자원을 다 끌어다가 올인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19대왕 호세아를 끝으로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 오바디아가 실패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바디아는 오바디아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웅인 거예요. 엘리야가 실패한 겁니까? 엘리사가 실패한 겁니까? 결국에 망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멸망할 나라라고, 멸망할 세계라고,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가 다 없어질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영웅인가? 나는 숨겨진 영웅이냐? 나는 지금 내가 열악한 환경이고 내세울 곳 없는 여러 가지로 불안한 환경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나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괜찮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말 비옥한 땅에 내가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성도는 아니냐,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엘리야는 그냥 드러난 영웅이에요. 드러난 영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뭐 엘리야, 사무엘,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오바디아 사건을 오바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서 영광스럽게 용스럽게 정말 비춰지는 그런 엘리야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웅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대부분 목사는 드러나는 직종에 드러나잖아요, 그냥. 또 어떤 성도들은 드러나요. 뭐를 하더라도 드러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드러나는 사람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오바디아 같은 영웅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가 용감무쌍해서가 아니라 겁쟁이에요. 오늘 보면 겁쟁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웠던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최선을 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 갈멜산에서 이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데 오바디아가 어디에다가 숨겼을까?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조금 연구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대에는 이 광야에 그 다윗이 도망쳤던 그 아둘람 굴 같은 이런 것들이 남쪽에는 꽤 있었는데 북쪽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북쪽에서 유일하게 많았던 곳이 어디냐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2000개 정도의 굴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부로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그냥 나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길을 아는 사람 따라서 굴로 들어가야지. 괜히 갈멜산으로 갔던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그 다 샅샅이 뒤지는 중에서 유일하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면 들어와도 뭐 이쪽 굴로 들어가면 저쪽 굴로 나가면 되니까 갈멜산 굴이었겠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엘리야가 불을 내릴 때가 기도할 때였어요. 저녁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왜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이세벨을 처단했어야 되는데 처단하지 못한 거예요. 850명이 죽어나갈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누구였겠어요? 이세벨 아니었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체가 다 이제는 그 광경을 구경한 사람들이 다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어요. 저 이세벨과 아합이 우리를 괴롭힌 거였구나. 불 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비바람을 몰고 와가지고 비가 이제는 내리기 시작한 거야.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요새를 몰아서 어디로 갔어야 돼? 궁으로 갔어야죠. 사마리아 성으로 가가지고 죽였어야죠. 이세벨을. 그리고 깨끗하게 정화 작업을 했어야죠. 그게 엘리야에게 내린 하나님의 사명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못 해먹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엘리사에게 넘겨. 그랬더니 막 삐져가지고 또 엘리사한테 막 투덜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로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 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미루면 다른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만들면 일꾼이에요. 쓰임 받는 게 영웅인 거지 미루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았으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바디아는 겁쟁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웅이었다. 왜 영웅이었습니까? 그가 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할 일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걸리면 죽는 일이고 위태위태한 일이에요. 자기만 지금 걱정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폭군적인 아합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건강과 환경과 여건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이유를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패하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뚫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오바디아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도 오바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베다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너무나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